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양입니다. 자, 2023년 그 10월 30날 진행했던 그 개묘년 산신제, 여러분들 덕분으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산신제는 아무래도 그 어려운 난국 속에서 다 같이 힘을 내서 극복하고자,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재능 기부를 열었던 건데, 그래도 생각 의외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진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관계진 분들도 정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그런 공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셨기에 더욱더 그 자리가 빛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산신제를 힘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때 못 오셨던 분들은 그 이제 쇼츠 영상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공양 및 쌀자루를 제가 준비를 했고, 그 쌀자루 안에 이제 쌀을 담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가족분들 것까지 다 이제 준비를 해놨던 터라, 오셨던 분들은 그걸 가져가셔서 이제 어쨌든 좋은 쌀이기 때문에 이제 드셔도 무방하나, 또 좋은 기운 받아서 간 쌀이라 뭐 그거를 잠깐 조항해 놓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 현관문 앞에 다 두셔도 되고, 아니면 각 자기 방에 뭐 놓을 수 있는 곳에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셨던 분들의 그런 공양미는 이제 제 법당에 그 대법당 밑에 이렇게 진열을 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 쌀자루를 신청을 하셨던 분에 한해서 그 쌀자루를 공양미를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본인들께 그래도 거기에 힘을 실어서 좋은 기운을 넣어드리는 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에서 그래도 뭐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가지고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나실 때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법당에다 놔둬도 무방한데, 그래도 각자 본인의 그 기운을 가진 그런 쌀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본인들께서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뜻을 품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 산신제 때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선물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세심하게 준비를 한 이유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힘든 정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사제자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여러분들에게는 더한 이제 큰 위안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산신제 정말 성황리에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주셨던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그리고 옆에 계셨던 신도분들,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실장님 도와주시러 오셨던 그 아드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자리를 끝까지 참석을 해주셨던 저희 신도분들께 큰 아주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2023년 남은 달 끝까지 좀 힘내시고 버텨주셔서 좋은 성불, 큰 성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